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고구려의 20대 임금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장수왕은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죠. 이제 20살에 이제 왕이 됩니다. 자, 근데 자, 이 사람은 왜 장수왕이냐? 오래 살아서 장수왕입니다. 98살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재위 기간이 413년에서 491년. 그러니까 거의 80년 가까이 왕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5세기 내내가 장수왕의 시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수왕이 즉위하고 있을 때 그 5세기에 중국은 어땠냐? 자, 여러분 중국은요 저 북쪽에 북쪽 초원지대는 유연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건 북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중국에는 송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전부 강국이었죠. 자, 고구려 장수왕은요 이들 나라와 철저히 뭡니까 국익에 맞게 실리적으로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북이하고도 그다음 이제 송나라하고도 외교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켰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고구려가 백제나 신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 이제 장수왕은요 427년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실 수도를 옮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왕권 강화나 그다음 이제 체제를 정비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자 뭡니까? 그렇죠. 남하 정책, 남진 정책, 즉 백제나 신라 방면으로 세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자 당시 이제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와 신라를 여러 차례 공격을 하고 압박을 합니다. 이때 백제 왕이 누구냐? 계로왕이에요. 이 계로왕은 당시 이제 북이 황제에게 도움을 청했죠. 고구려 장수왕이 자꾸 괴롭히니까 군대를 빌려달라. 원병을 청하는 글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나중에 장수왕이 이걸 문제 삼아서 475년에 크게 군대를 일으키죠. 그래서 백제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백제 왕이었던 이 계로왕을 아차산에서 죽이게 되죠. 자, 당시 백제로서는 어떻습니까? 도성이 자, 도읍이 뭡니까? 함락당하고 왕이 피살당하는 정말 국가적 재난이었죠. 고구려로서는 어떻습니까? 100년 전에 있었던 고구원왕이 자, 백제의 공격을 받아서 죽은 그것에 대한 복수였던 거죠. 자, 이제 남은 백제 세력은 태자 문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강 유역을 버리고 지금의 금강 유역으로 내려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공주 웅진에서 백제를 재건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웅진 백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또 고구려 장수왕은 신라도 또 여러 차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81년에는 신라의 7개 성을 함락시키게 되죠. 이렇게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와 신라를 여러 차례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백제와 신라는 서로 힘을 합쳐서 고구려에 대항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나제 동맹, 나 신라와 제 백제의 동맹이라고 하죠. 당시 이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경기도와 충청북도 지방을 고구려 장수왕 시대에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충주 고구려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충주 고구려비에 해석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당시에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임을 아주 뭡니까? 이게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구려 최전성기를 열어간 임금 바로 장수왕의 시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